자기야 일어나. 물 마셔. 자, 자, 자. 아, 뭐야 이거 소주 아니야? 소주 아니야. 얼른 마셔. 물이야. 아, 잘 됐다. 어제 얼마나 술을 마신 거야? 바지만 벗고 잤어? 아, 나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여보. 아, 잠에서 그 생각 계속 간다. 윤석 씨 핑계 좀 그만대. 미안해. 그러면 나 조금만 더 잘게 여보. 일어나. 해장국 끓여놨어. 빨리. 빨리 나와. 해장국은 먹어야지. 자, 얼른 먹고 해장해. 이게 뭐야? 콩나물국. 콩나물국이 해장에 좋대잖아. 아, 그렇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맑지?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어? 53초. 뭐야? 술이 덜 깼어? 아, 그런가 보다. 잘 먹을게. 아, 왜 삼다수 맛이 나지? 여보, 이거는 콩나물국이 아니라 물국이야. 이게 뭐야? 왜? 엄마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한 건데 맛이 없어? 장모님이 어쩐지 따뜻함이 느껴지더라. 아삭아삭해. 잘 먹었어, 여보. 어디 가? 부엌국도 끓여놨어. 부엌국 먹어야지. 자, 부엌국. 이건 또 뭐야? 북엇국. 북엇국의 해장에 최고잖아. 아, 원래 북엇국이 북어랑 눈을 마주치면서 먹는 건가? 여보, 이거는 짝태 노가리집에서나 이렇게 나와. 별로야? 북어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어쩐지 이게 눈이 되게 선해 보이더라니. 아, 우리 장모님이 이거 해장하는 게 아니라 술안주 하라고 보냈나 보다. 먹어? 응? 먹을 거야? 얼른 먹어. 간이 딱 맞다. 와. 여보, 이거는 밥솥이 아니라 밥맛이야. 밥맛이야. 잘 먹네. 이제 좀 해장 좀 되지. 근데 나 라면 좀 끓여 먹자. 알았어, 내가 끓여올게. 아니야 여보. 여보 힘들잖아. 내가 라면 끓일게. 숙취 때문에 자기 힘들잖아. 내가 끓여올게. 아니야 여보. 이건 또 뭐야? 짜파게티.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나 분명히 라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아, 그 라면이 없길래 짜파게티를 라면처럼 끓여봤어. 국물 맛 좀 봐봐. 아, 자기 진짜 소름돋게 창의적이다. 나 해장 됐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어봐. 끓인 정성 있지. 얼른. 맛이 어때? 너무 삼삼한 게 이거는 평양 짜파게티야. 윤석 씨 해장 안 했지? 같이 와서 해장하라 그래. 이 맛을 나만 당할 순 없지. 아니, 나만 알 순 없지. 어, 윤석아, 너 아직 해장 안 했지? 우리 와이프가 해장국 기가 막히게 끓여놨거든. 어, 빨리 와. 어, 윤석 씨 어서 오세요. 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 준호 씨가 해장국이 아니라 해장 약을 만드신다고. 아, 어제 종혁 씨랑 술 많이 드셨다면서요. 얼른 들어와서 해장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콩나물국이에요. 아, 아직 요리하기 전인가? 그리고 이거는 북엇국. 뭐 오늘 제사지네? 아, 그리고 이거는 짜파게티 라면이에요. 장마철이긴 한데. 우리 아이프 해장 오마카세야. 맛있게 먹어. 자, 자, 멸치 육수를 우려낸 된장국까지요. 우리는 이거 멸치를 안 빼셨구나. 이거는 멸치 어항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저희 엄마 레시피로 만든 해장국이에요. 아, 어머니 레시피? 네. 먹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아우. 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우, 제수씨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여보, 나 윤석이랑 밥 좀 먹고 올게. 그 내일 아침 메뉴는 민초 바닐라 뼈 해장국이니까 과음 주의하고 와. 응?